V차 함수의 그래프래요. X축과 평행할 때 A부터 B까지의 길이를 구한다. 예린아,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얼만큼 이동한 건지 아냐 혹시? 너 이 점 잡혀 얘기해. 의심하지 마. 그냥 쉬운 거 꼬집점 잡혀 물어본 거 그냥 얘기해. 마사코마? 점 잡혀 물어봤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해. 모코마 뭐. 영.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? 이 점 잡혀 얘기해봐. 시작. 1콤마 0이죠. 마사콤마 0에서 1콤마 0까지 그럼 뭐 X축으로다가 좌우로 이동한 거죠.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? 마사에서 1까지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? 마사에서 1까지잖아. 어? 마사에서 1까지 얼마만큼 이동? 왜 그래 답답하게 갑자기. 오, 왜 그래? 예린아. 5잖아, 5. S축 5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. 이해 가냐 안 가니? 이해 가? 얘들아, 이 점이 5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 있던 점이 일로 갔다는데 이게 얼마만큼 이동했겠니? 오. 5만큼 이동했겠지. 답 5죠 이거. 오. 그냥 5야 5. 왜 이 점이 일로 갔다 그랬잖아.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 안 가?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말도 안 되게 나오려면 A, B가 S축에 평행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이 문제가 생기지. 그때는 B가 막 여기 있거나 이 거리를 구하라. 이러면 피터 써야지. 뭔 말인지 알겠냐? 네.